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이지원입니다. 어제 17조 3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더불어서 완전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은행과 건설주에서 수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 거래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1963.91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16% 상승한 1979.2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개장 후에 5분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매수폭을 더 늘려나갔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6억 원, 기관이 676억 원의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만이 154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업종들 확인해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약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살펴보시면 대부분 업종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내외의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섬유의복이 0.15%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도 0.5%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제조업과 전기전자가 1%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업 역시 1.61%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철강금속도 1.29%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79선에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0.31% 하락한 574.91포인트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던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도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99억 원, 기관이 14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26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도 업종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헬스케어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업종들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가 2.15%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업이 0.35%, 건설이 0.41%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금융업 0.51%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운송업은 1% 넘게 오릅니다. 1.18% 상승세, 정보기기가 0.52%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IT는 하드웨어만이 0.03%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부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확인해 보시죠. 해외시장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코나아이입니다. 올해 연간 그리고 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더불어서 본업과 신사업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5월 초부터 코스닥 조정과 함께 코스닥 실적주 매수 기회로 잡히면서 주목됐던 기업입니다. 네, 5월 초에 이 종목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던 분들 오늘 지갑이 두둑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코나아이 오늘 무려 10.98% 상승한 35,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환 기업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건설주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죠.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건설주들, 삼환기업 역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중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14.82% 상승한 2,86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물지수 확인해 보시죠. 255.80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선물지수 현재 1.2% 상승한 258.2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7원에서 하락 출발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현재 0.05% 하락한 1,086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나올 변수들과 함께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투자 전략 미리미리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지원이었습니다.